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던 청년 농업인의 길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열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막막하기만 했던 청년 농업인의 길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영농 컨설팅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나를 선택하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나의 꿈, 청년 농업인의 길이 열린다. 육하원칙으로 배워보는 청년 농업인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청년 농업인에게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3년 동안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농가의 27.3%는 해당 투자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주 연령이 적을수록 귀농 초기 투자액이 많았으며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 리스크에 노출된 겁니다. 한국농수원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호 교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농업하면은 돈이 안 되고 또 힘든 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로 인해서 최근에는 혼자서 대규모로 스마트하게 이모작 연중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득도 높고 시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시설 중심인 스마트 팜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그 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일 때, 농업 경영이 어렵다고 느낄 때,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심층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이고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심층 컨설팅 과정에는 어떤 조건의 대상이 참여 가능할까요? 저는 딸기 스마트팜 시설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어요.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랑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었거든요. 청년 농업 창업 투자 심층 컨설팅은 1억 원 이상의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인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경영 역량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층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이내 사업 투자 시점 전후 기준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와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체별, 즉 청년 농업인에게 총 1천만 원 한도의 컨설팅비가 지원되며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20%이며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받게 되는 심층 컨설팅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창업설계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진 교수입니다. 심층 컨설팅은 대상이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투자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패 시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술과 본인의 자본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표하는 바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컨설팅은 넓고 깊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층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안정감 있는 균형감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 과수학과 곽용범 교수입니다. 컨설팅의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자 부분이죠. 이제 경영적인 부분에서 경영 컨설팅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술 컨설팅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컨설팅 대상 업체로는 딸기 농장이 있었는데 컨설팅 팀이 방문을 했을 때 양액 재배 문제가 있어서 출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컨설턴트는 이런
출하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생장촉진 분야에 컨설팅을 하셨고, 저는 출하지연에 따른 판매,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체한 다양한 판매 경로를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현재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큰 손실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층 컨설팅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 농업인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에 신청하면 사업 신청서, 투자 계획서 등을 근거로 사업 참여 자격 여부, 컨설팅 참여 목적의 명확성 등을 판단하는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화 계획과 투자,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는 사전 진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PM과 컨설턴트가 해당 경영체를 방문하여 영농 현황, 투자 사업화 계획, 기술 수준 등 신청자의 투자 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해 사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층 컨설팅에 필요한 수준의 역량이 인정되는 경영체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들은 전문 자격 보유자, 경영 기술 지도사, 선도 농업인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컨설팅팀은 품목, 시설, 경영 등 세부 분야를 고려해 기술 1명, 경영 1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층 컨설팅 전에 과제 책임자는 참여 컨설턴트와 컨설팅 대상 청년 농업인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컨설팅의 수행 방향, 일정, 방법 등을 설명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심층 컨설팅을 통해 경영체의 투자 계획을 분석하고 경영 상황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과 내용, 필요한 역량 등을 청년 농업인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심층 컨설팅 종료 후에도 컨설팅이 단기적인 투자 계획의 수익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어집니다. 심층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 투자 시점 전으로 운영기관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사후 관리와 정기 멘토링을 제공하게 됩니다. 청년 농업인이 실질적인 투자를 개시한 후 3개월간 월 1회 이상의 현장 방문을 포함한 유선과 메일 상담 등의 멘토링이 진행되며, 정기 연락을 통해 투자 관련 현황 파악 및 애로 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을 함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전문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잠재적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농식품부와 농정원 홈페이지, 청년창업농 카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열정을 성공으로, 계획을 경쟁력으로,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콕 짚어 컨설팅해드립니다.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청년 농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